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안전인재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대화를 이어. 화물연대 파업 끝난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천 등에서 하이트진로 화물 차주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km 정도 이상을 가게 되면 왕복, 그러면 기름값이 소요되는 게 14, 5만 원이. 그런데 그 기름값에 대비해서 운송료는 16만 7천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원, 2만 원 남는데. 만 원, 2만 원 남는 것도 아닙니다. 통행료, 타이어 소모, 오일 등 기타 비용 감당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일지 모릅니다. 10여 년 운송료 인상 없었는데 운송료만 빼고 다 올랐으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도 큽니다. 같은 이천에 있는 오비 맥주 운송료는 하이트 진로 대비 서너 배 높고 공병 운송 안 해도 일부 보전해 주니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무게 싣고 같은 거리 운송해도 순이익 차이 상당할 수밖에 없으니 화물차주들 억울함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업과 아무 관련 없는 한 생명이 꺼졌고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단으로 월급 줄어 우리도 못 살겠다. 이 공장 노동자 반발 커지면서 노노 갈등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외로운 싸움에 민심까지 등 돌린다면 더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 지지 파업 1호란 수식어 얻은 2008년 화물연대 파업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물류 수송하려는 기업주 책임이 더 크다고 국민이 판단했던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른 건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가로막는 건 어쩌면 사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평가가 6점으로 높게 나왔는데 공권력 투입까지도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 해양 파업 관련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 우리 쪽에 먼저 집행해달라던 곳 하이트 진로였습니다. 계속되는 시위로 피해 커 오죽하면 강제 진압 요청할까 싶지만 하이트 진로 측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책임은 자신들이 아닌 운송사에 있다며 발 빼는데 어떻게 지분 100% 보유했는데 남의 일입니까? 또 운송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면 운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왜 직접 화물 차주들에게 소송 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화물 기사는 대한민국 최종님입니다.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 뒷배삼아 사측의 우월한 집이 남용 그만해야 합니다. 화물 차주들에게 떠넘긴 5억여 원의 소송 취하를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 열어주길 하이트 진로에 촉구합니다. 억울하지만 늘 시간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소주 한 잔에 각박한 세상 시름 잊게 해준 이들이 왜 정작 소주 한 병 놓고 마주할 순 없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어느 측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